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 뭐 시총 상위주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와중에 눈에 보였던 게 셀트리온의 빨간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참 제약바이오주들이 선방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모건스탠리 쪽에서. 네. 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약세장에 들어왔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오히려 피난처다. 근데 저는 선뜻 뭐 금리 인상 시기인데 네.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모건스탠리가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약세장 구간으로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미 지금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그렇죠. 작년 11월 고점 대비 20%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은 뭐 약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P 500 지수도 사실 올해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이상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에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약세장으로 갈. 약세장은 이제 20% 고점 대비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뭐 이미 뭐 4월에 주식 시장을 압박을 했던 4대 요소가 있었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고물가 시대의 인플레이션 압박,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부분.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국의 이제는 코로나 영세 정책이죠. 네. 완전히 봉쇄. 그래서 코로나 제로 정책이 사실 중국에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뭐 4월에 증시를 눌렀던 4대 악재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5월 초까지만 해도 그 영향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개인들의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부분도 사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피난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난처는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이미 고점이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는 알고 있는 방어주들 뭐 유틸리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고점 찍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옮겨갈 때가 이제 막당치 않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높은 변동성 뭐 어제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1% 이상 뛰다가 결국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있는 시장 안에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투자할 종목들, 섹터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뭐 경기 방어주들은 다 고점이다 보니까 사실 마땅치 않게 이제는 수급이 옮겨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뛰어난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는 모건스탠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빅테크에 좀 가려져 있었죠. 제약바이오주들이 빅테크에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뛰어난 그 배당 수익률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마 모건스탠리가 피난처는 제약바이오 테크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악재를 피해서 우리가 방어주 쪽으로 많이 옮겨갔더니 방어주가 이제 좀 너무 또 오를 만큼 네. 오른 것 같다. 이제 좀 오르지 못한 제약바이오 쪽을 오히려 피난처로 좀 삼아보자. 맞습니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조금 저희도 이 바이오 쪽이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직은 조금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실 일단은 뭐 모건스탠리가 얘기했던 거는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은 이제 심해질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추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뉴욕 증시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글로벌 제약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방어조세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할 것이다라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매력으로 좀 부각이 됐던 것이죠 미국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기대를 해볼만은 합니다. 사실 뭐 새로운 정부가 이미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를 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고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겠지만은 아직은 사실 좀 다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아직 확실한 시그널은 나온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들이 워낙 그 정원까지 눌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 정부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들도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뭐 그런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확실히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정부도 항상 국가가 새로운 정부가 어떤
좀 미는 종목들이 다 있었잖아요. 뭐 작년, 그러니까 지난 올해 정부죠. 그러니까 네. 올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이 계속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도 이어서 이런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는 주식이 주가가 그렇죠. 그걸 빗받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초반에는 조금 더 다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오는 돌다리를 조금 더 두드려봐야 네. 되는 그런 시기이다. 근데 우선은 개별 종목적으로도 좀 이슈들이 몇 개 나와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세트리온 그룹주들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걸 좀 계기로 좀 수급이 개선이 되고 좀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세트리온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많아서요. 가능할까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사실 많은 관심도 많으시고요. 이제 세트리온 가지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세트리온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애착을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제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요.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휴미라에 대한 특허 합의됐던 부분들이 아마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개발사 이제 특허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좋은 흐름을 이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게 그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고농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은 전용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약을 써도 그만큼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제거한 제형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호응도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5일 이제는 브리핑에서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기 위한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정과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포함이 돼서 100만 명 이상의 규모의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이제 민간이라든지 병원에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새로운 정부가 과감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쪽으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과감한 정책적 수혜를 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2의 우리나라 헬스케어 도약을 하는데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식 시장은 이제 기대입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수혜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속성은 돌다리를 두드려봐야 된다. 사실 결론은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 뭐 백신 임상 이야기 나오면서 네. 주목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엔데믹, 리오프닝 네.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런 백신에 대한 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될까라는 네. 좀 의문점이 생기던데.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모멘텀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미 아시겠지만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를 그렇죠. 얻어냈다. 그래서 대조 백신과 대비해서 더 유효한 효능을 냈다라고 이제 SK바사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는 모멘텀이 가능한 이유 첫 번째로는 이제 백신 선호도가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맞았던 이런 그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높은 부작용이 있죠. 이제 부작용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러면 좀 안전한 백신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고전적으로 맞았던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감기 백신 맞았듯 곶감 백신 맞았듯이 이렇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 항원 백신으로 만든 제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앞으로 봤을 때 백신 선호도 이런 쪽에서 아마 SK바사가 만든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좀 증가될 수도 있다.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 한국 제약 바이오 기술에 대한 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을 봤을 때에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뚜렷한 어떤 섹터가 네. 찾기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그동안 소외받았던 또 제약바이오 쪽에 과감한 또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지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획대로 이게 임상 상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출시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미국, 영국에 이어서 이제는 백신도 가지고 있고 치료제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일한 또 3대 국가로 우리나라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좋은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역시나 단점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 감소겠죠.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출현한다 그러면은 백신은 끊임없이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뭐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엔데믹 상태로 간다 그러면 역시나 백신의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이제 단점도 고려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개발과 판매로 인해서 뭐 이런 수익성보다는 상징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근데 반면에 좀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아 역시 이제 CMO 시장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딛고 좀 발전해 나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 투자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전반적인 CMO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또 이것도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분기 고공 비행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일단 22년도 1분기 매출이 한 5,11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1,764억 원 정도 지금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제는 밝혔죠. 그래서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 2, 3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제품 판매량 확대 이런 점에서 산술 환율 상승 효과도 사실 이제 영향을 미쳐서 뭐 1분기 봤을 때 기존 분기 봤을 때의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이고 무엇보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다음에 환율 상승 효과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삼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강점을 이번에 이제는 그 공시를 했죠. 에피스 인수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사실 계속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제 바이오젠과의 합작 회사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사실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의사소통 안 되고 그다음에 삼성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섹터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바이오젠과의 합작 부분에 대해서 에피스를 누군가 인수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 자회사로 이제는 인수를 한 부분. 그러면 의사소통이 빨라지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그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복제약 부분에서 강한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의사소통이 빨라지다 보면 신약 개발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기회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공장이 4공장이 지금 이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부분 개통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말 세계 최대 CMO 공장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미 글로벌 빅파마 세 곳에서 5개 제품을 계약한 상태고 지금 목표는 추가로 한 20개 제약사에서 30개 제약 약품을 이제는 계약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학 바이오 중에서 투자처를 한번 골라볼게요. 뭐 네. 전통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쪽도 있을 거고요. 기술 네. 이전으로 이제 수익이 되는 바이오테크 쪽도 있을 거고 방금 말씀해주신 CMO 시장도 네.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CMO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투자를 한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지금 저는 역시나 그 CMO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탁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글로벌 제약사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2년도에는 이렇게 그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이 38% 근데 지금 2020년 기록을 본다 그러면 자료를 본다 그러면 전체 제약사 그러니까 100대 기업입니다. 상위 100대 기업 제약사를 봤을 때 대부분 이렇게 CMO 쪽에 넘기는 게 52%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제약사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R&D 투자하고 마케팅 투자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제 생산은 CMO 쪽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현재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상승 그러니까 고정비가 그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출액이 뛰면서 비용도 같이 증가되는 이런 변동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CMO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매출액이 많이 나면 나올수록 영업이익은 예,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수밖에 없는 네.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CMO 쪽에서는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바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는 2017년도 처음 흑자 찍고 계속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CMO도 또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뭐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뭐 눈여겨볼 만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한 220억 달러 연간 8% 이상씩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는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제 CMO 부분의 강자였죠. 근데 CMO 플러스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그다음에 신약까지 이런 3대 축을 다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피스를 인수를 했단 네. 말이죠. 이 에피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둔 회사기도 하고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신약 개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CMO도 되겠다.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도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 이뤄서 신약 개발까지 이 3대 축을 다 갖출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의 경영진이 어떻게 운영을 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겠지만 뭐 사건 사고 없이 만약에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마 최대의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으로 또 작용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약 바이오의 막 정석 같은 느낌? 네, 숫자 바로바로 찍히는 CMO로 돈 많이 벌어놓고 이제 네. 기술 개발하고 네. 이런 딱 정석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네. 이제 오늘 일라일일이나 머크와 같은 네. 코로나로 좀 성장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발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약사들 실적 발표 앞둘 텐데 맞습니다. 어떤 점을 좀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시면서요. 일단 이처럼 뭐 금리 인상기, 그다음에 고물가 시대에 과연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좋은 흐름이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는 만약에 신약 개발 호재까지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아마 확실하게 이제는 확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년간의 당뇨병 치료제 여기에 5개의 신약까지 지금 라인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이제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 방어주들 중심 중에서도 탁월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포트폴리오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감하게 또 우리나라에도 같은 비슷한 종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같이 해보시면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제약바이오 이제 선방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업황들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